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는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보다는 숫자가 적어서 여러분들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슉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ble, able 할때 우리가 able, 뭐뭐 할수 있는, 아, 그러니까 어불도 비슷하겠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는 거참 중요하죠. 뭐뭐 할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인데,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solvable, 해결할 수 있는, practicable, practical 하다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건데, practicable, 굉장히 실용적일 수 있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뭐 할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불이 나오면 항상 예로 드는 그 이제 그 예가 있는데요. 그 옛날에 그션 커너리가 이제 나온 그 무슨 도둑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도둑인데 예술품을 이렇게 훔치다가 잡히는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수 있지? It's doable. doable에서 말을 이렇게 막 만드는 거죠. 할수 있어. It's doable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 참 언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저렇게 무한한 그런 생성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incredible, unbelievable 뭐 여러분들 얼마든지 말을 그 말할 수가 있죠. solve는 물건 어떤 문제를 풀다는데 solvabl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그 전형적인 그 형용사의 모습이 are, I are. I car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성격이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territorial 하면은 territory 하면은 영역인데 territorial 하면은 지역적인. 그다음에 logical, I car이죠. 아주 논리적인. chemical 여러분들 chemistry 좋아하십니까? 화학, 화학적인. geographical, geography라는 그 유명한 그 National Geography라는 잡지가 있죠. 전 세계에 그런 이상한 데를 다 가면서 아주 재미있는 진기명기를 보여주는 그런 그 잡지잖아요. Geographical, 지리적인, 그쵸? 여러분들, medical insurance 다 있으시죠? 의료보험, medical, 의학적인. 그다음에 periodical, 이렇게 주기적인 이런 그 의미를 car, are, 그다음에는 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ent, ient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convenient 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할 때도 우리가 아 이렇게 ent가 형용사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비동사 다음이나 명사 앞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유추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ar, 그다음에 ary, r, r이도 우리가 이제 그 형용사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게 unitary, 단일의. 그다음에는 particular 하면은 우리가 특별한, 그죠? spectacular 장관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R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용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미사를 하시면서 이제 약간 혼돈되실 거는 어떤 것들은 똑같은 AT인데 AT가 advocate 하면은 지지자 명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inviolate 하면은 이게 왜 에이트가 그러면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야? 이런 거죠.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그 구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advocate, candidate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어떤 사람을 나타내지만은 이렇게 또 형용사로서 뭐뭇이 있는 해서 inviolate 하면은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거죠. 그 다음에는 명사 다음에 ed를 붙여가지고요. 어떠한 성격이 있는이라는 그 형용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hund 해가지고, hun이라는 것은 열심히 이렇게 그 갈고 닦는 거죠. hund 하면은 갈고 닦은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물질 명사에다가 en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물질 명사의 뭐뭐스로 만든 이런 뜻이 되는데, silk라는 것은 물질 명사잖아요. silken 하면은 견직의. 그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earth라는 것은 흙 이런 뜻도 있어요. 물론 지구란 뜻도 있지만은 그래서 earthen 하면은 이 토기로 만든 것을 earthen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wooden 이렇게 나오는 것도 물질 명사에다가 en을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는 그 풀은 막 가득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그 성격을 가진 특징은 이런 뜻인데 faithful, face가 신념인데 신념이 아주 그냥 그 강해요. Faithful 신실한 이런 뜻이 있고
hopeful, 아주 희망에 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see는요, 그 명사에다가 주로 이렇게 달라붙는데, 그래가지고 명사에다가 I see를 넣어가지고 익으로 하면서 형용사로 만들어요. 그래서 cosmos라는 이런 그 우주라는 그런 그 단어에다 cosmic, 우주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germanic, 독일의, mechanic, 기계의, genetic, 일반적인 이런 뜻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성격을 가진 이런 그 형용사의 익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약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적합한 해가지고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타일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추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프로젝타일 추진하는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 ISH도요. 여러분들이 그 British, English 이렇게 해서 우리가 Turkish 사람을 나타내는 IC도 있지만은 이렇게 뭔가 그 뭐뭐다운한데 의외로 IC를 참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진짜 많이 쓰는데 굉장히 newish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것 같은 newish. 그다음에 tomboyish 애가 그냥 손모습 같은 이런 거죠. 그런데 일반 회화에서 진짜 많이 쓰는 거는요. 시간이에요. 언제쯤 이럴 때 for 30ish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못 배우고 가가지고 이게 for 30ish가 무슨 뜻인가 해서 시간을 나타낼 때 그쯤 뭐 이런 그 의미로서 IS를 써가지고 for 30ish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C를 British, English, Turkish로 이렇게 하시면서 tomboyish, for 30ish가 형용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명사고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럼 뭡니까? 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그 따로 좀 외우세요. 라고 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IVE, ATIVE, ITIVE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cooperative, cooperation은 협력이잖아요. cooperative, 굉장히 협조적이야 할 때 cooperative. 그러면은 sensitive,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뭔가 IVE가 나오면은 형용사구나. 그 다음에는 festival, 너무 좋아하시는 그 축제잖아요. festive 하면은 축제 분위기의 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IV, 그 다음에 AV, ATIV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형용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풀이 많다고 하면은요, 레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대어 비슷한 거 자꾸만 이렇게 뭉쳤다, 분리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레슨은 여러분들이 진짜 금방 딱 아시는 게 홈레스 금방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씨가 없는 포도, 수박, 시드레스죠. 희망이 없어요. 호프레스야. 그래서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이 레스를 붙여가지고 말을 많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careless, 부주의한 거죠. endless입니다. 이렇게 그 언어가 무한히 생성된다는 거, 요것이야말로 언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제가 자꾸만 반복하죠. 그 다음에는 us 이런 건데 좀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dangerous는 잘 아시잖아요. 위험한. 그래서 뭔지 us가 끝나는 것은 형용사다. gorgeous, 그렇죠? just죠. adventurous, 굉장히 모험심이 많은. courageous, 굉장히 용기가 많은. 이렇게 우리가 us가 들어가면은 형용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y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또 그 형용사가 되는데 hunger 하면은 우리가 기하잖아요. hungry, 배가 고픈, anger, 화가 난, 화, 분노, 근데 angry 이렇게 해서 화가 난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요, y를 진짜 사전에도 없는 그런 그 단어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뭐 cheesy 이러면은 치즈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싸구려의 이런 뜻도 하고요. teachery 저보고서는 밤낮에 그
모르는 사람도 저보고 직업이 선생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 거 보면 제가 굉장히 티처리한가 봐요.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말투가 벌써 남한테 항상 가리키려고 하는 뭐 이런 게 나타나니까는 티처리하다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티처리 별로 제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그 반응은 아닌데 어쨌거나 Y를 붙여가지고 그 명사에다가 Y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드는 그런 그 용법을 봤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형용사는 그 명사에 비해서 별로 몇 개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썼던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시되 문제는 명사형과 그 형용사형 또 나가면은 동사형도 좀 약간 겹치는 게 있으니까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별도의 그런 그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코멘트 놓고 끝내겠습니다.